네, 요즘 우리 그 건강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햇볕은 우리들에게 좋은 건가요? 네. 어떤 점이 좋죠? 햇볕을 비치면. 예. 네. 이제 좀 낫죠. 그 개들 보면 얘들이 뭘 먹고 체했다든지 배가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개들이? 햇볕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저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개들이 다시 좋아져요. 그냥 햇볕을 비치고 굶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져요. 개들은 그 뉴스타트를 어디서 배워왔나 봐요, 개들이. 그래서 쉽게 나는데 개들처럼 우리도 하면 쉽게 나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개보다는 나아야죠. 햇볕이 비춰지면 우리들이 요즘에 그 실내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햇볕이 부족해서 잠을 잘못 자는 경우도 있고 또 비타민 뭐가 부족하죠? D가 부족해요. 그래서 햇볕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빛이 비춰주면 이 빛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한다. 또 햇볕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 눈으로 들어가서 이 속에서 뭐가 생성이 돼요? 세로토닌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그 햇볕은 눈에 이 입자가 보이지 않은데 이게 들어와서 그런 작용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실 맞습니까, 이게? 예. 이게 살갗에 비치는데 이 우리 몸속에서는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햇볕을 우리가 많이 봐야 돼요. 비교적 햇볕이 적습니다, 양이. 그래서 이거 먼저 예, 태양열로 인한 발전을 하는 그런 기계예요. 태양열 반사판인데 태양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아서 이 속에서 전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걸 크게 해놔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파는 사람도 있어요. 전기를 팔아요. 그래서 이 앞에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태양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아서 이 에너지를 전기로 바꾼 거죠. 태양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눈으로 받으면 세로토닌이 나오고 이 피부에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 것이에요. 네.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 상상이 가세요, 이게? 이게 사막에서 낙타 등에다가 태양광을 이렇게 일으켜서 이게 냉장고예요. 냉장고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원한 것을 먹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여름 사막 뜨거운 그곳에서는 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쉽게 냉장고를 돌릴 수 있어요, 저렇게. 태양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분명히 에너지가 있죠? 예, 네,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태양, 예수님께 에너지가 있을까요? 에너지가 있을까요? 네. 근데 그분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표현할 이 표상이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을 표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기 뭐를 지고 가요? 죄. 누구 죄요? 예. 우리, 나의 죄. 그러니까 이 죄를, 태양을 바라보면 죄를 가지고 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은 이 태양을 보면 여기에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의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의. 그러니까 술 먹고 개판인 사람이 예수를 보는데 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을 끊으려면 어떻게 하죠? 손을 끊어버려야죠? 아니요. 예수님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병에 들었든지 예수를 쳐다보면 거기에서 빛이 들어와서 나의 이 속에서 그것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0 meters beneath the Costa Rican forest canopy. 이거 코스타라가 또 다른 어미가 자신의 새끼가 삶의 첫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헌신합니다. 캠토기만한 이 작은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수정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과 알과 올챙이가 자라고 있는 동안 어미와 작은 망을 보면서 포식자한테서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냥 머물 수 없습니다. 나뭇잎 더미가 마르고 있어서 올챙이들은 물이 필요합니다. 어미는 빨리 뭔가를 해야 합니다. 어미는 올챙이를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올챙이 한 마리를 등에 태웁니다. 이제 어미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연못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는 매우 각별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어미는 높은 나무 발치에 숲바닥을 가로질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은 개구리에게 마라톤 등반입니다. 아기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건물을 오르는 것과 같죠. 어미는 나무 위에서 자라고 있는 브로멜리아드 식물을 찾습니다. 중앙에 물웅덩이가 있어서 발육 중인 올챙이들을 위한 알맞은 육아실입니다. 새끼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섯 마리 가운데 한 마리일 뿐입니다. 어미는 급히 돌아가서 다른 올챙이를 구해야 합니다. 어미는 한 마리씩 업어서 웅덩이마다 옮깁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물웅덩이에 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먹이를 공급해야 합니다. 어미는 웅덩이마다 올챙이가 먹을 무정란을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미는 떠납니다. 그러나 알 한 개가 발육 중인 올챙이를 그리 오래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는 며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 몇 주 동안의 새끼를 돌보느라 0.8km를 오릅니다. 이렇게 작은 동물에게 놀라운 활동입니다. 어미가 알들을 구하느라 바쁜 동안 올챙이는 다리가 자라고 꼬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브로멜리아드 육아실을 떠나서 숲으로 나갈 것입니다. 한편 어미는 충분히 휴식합니다. 그 조그만 개구리 손톱만 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개구리가 자기 새끼를 800m나 되는 높이에 올라가서 새끼를 살리는 거예요. 저 작은 이 개구리 머리에 그 새끼를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렇게 작은 것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등에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이 올챙이는 말라 비틀어 죽으려고 할 때 등에 업고 그 힘든 길을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올챙이만 봐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를 얻고 브로멜리아 그 꽃나무 거기에 얻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눈으로 바라보면 무엇을 바라본 것 같아요? 태양을 바라보.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나에게 이론이나 또는 다른 잡담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혀도 그것만 쳐다보면 나에게는 비타민 D가 생성되는 태양빛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이 정신력 바라보는 이 그 어떤 우리의 시야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보는 이 우리 눈의 감각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봐야 돼요. 나중에는 기력도 없어지잖아요. 너무나 통증이 심하면 병원에 가면 계속 진통제를 놔요. 나중에 마약을 놔요. 그럼 그 마약을 놓으면 내 정신력이 없어져요. 그러기 전에 봐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의해서 물려 죽어가요. 그때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으라고 그랬어요. 노뱀을. 그러니까 이 노뱀을 쳐다보면 병이 낫죠? 지금은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 지금 노뱀 만들어 놓으면 이거 보면 나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저것은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표상. 그래서 그 노뱀은 성경에서는 뱀을
죄를 상징해요, 죄.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장대에다가 장대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장대에 달려서 죽을 사람이 오겠다고 하는 거지. 그것을 표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죽은 예수를 쳐다보면 우리가 산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거에 뱀으로 표상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와서 돌아가실 테니까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 나는 어저께 죄를 졌어요. 그저께도 죄를 졌어요. 그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떨 때는 죄책감이 나를 괴롭혀요. 나는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짓을 해서 될까 하는 이 죄책감이 나를 짓눌러요. 어제도 어떤 한 죄가 생각이 나서 이거 몇 개 돌리고 있다고 보니까 한 30분 흘러버렸어요. 잠이 안 와요. 그럴 때는 그 죄값을 내가 갚기 위해서 나를 자학 좀 해야죠.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래야 죄값 좀 갚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두우며 내가 스스로 내 죄값을 갚도록 하는 것이 어두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두울 때 끝까지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아 맞아,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 간절히 쳐다보는 순간 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맞아, 비타민 D가 여기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쳐다보느냐는 것이, 그러니까 쳐다보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생존하고 자란다.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산소를 만든다. 이 실험은 식물의 조상들이 어떻게 최초로 숨쉴 수 있는 대기를 창조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의 잎 내부에는 최초의 녹색 박테리아의 직계 후손들이 있다. 식물의 잎을 1000배로 확대하면 볼 수 있는데 모든 세포를 가득 메운 엽록체라는 것이다. 엽록체는 여전히 박테리아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 섬광을 향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엽록체의 크기는 지름이 0.005mm에 불과한데 그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태양광선은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광자는 빠르게 이동하는 전자기 에너지 입자다. 빛이 잎의 표면에 닿으면 광합성 복합체라는 고리가 광자들의 에너지를 붙잡는다. 이 복합체 안에서 12개 광자의 에너지를 이용해 물 분자를 분리한다.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 두 원소로 나뉜다. 식물이 생존하고 자라려면 수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실험은 식물이 폐기물로 배출하는 물의 다른 부분에 성패가 달려있다. 바로 산소다. 야, 저렇게 아주 작은 0.005,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을 저렇게 찍었어요. 요즘 과학이 참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태양 입자 이것을 받으면 이것이 뭘 지금 분리해버려? 산소와 수소를 분리해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산소와 수소로 나눠지면 수소는 본인이 필요하고 산소는 내보내는 거예요. 태양을 받으면, 예수의 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죄를 분리해서 내보내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양 빛 가운데 나가야지 이 실내에다 두면 태양 빛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빛을 가서 봐야 돼요. 아무리 죄책감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를 끝까지 쳐다보면 이것이 분리가 되는 거지. 이것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둠 속으로 가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보여드렸잖아요. 그 암 환자들, 그렇게 극심한 암 환자들이 회복이 되는 거 봤잖아요. 간경화 환자가 일주일 만에 나아버린 거 봤잖아요. 40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회복되는 거 봤잖아요. 이것이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그러니까 어떻게 쳐다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들의 몫이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이것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쳐다보느냐, 못 쳐다보느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릴 때, 예수님에게 능력이 오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셔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에게나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약, 굉장히 비싼 약 먹지 않아도 회복제를 두셨어요, 이 땅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쳐다보는 것이에요. 쳐다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명이 좌우된다니까요. 자,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박히신 이유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태양광을 비춰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파리에 태양광을 비춰주면 산소와 수소가 분리되버리듯이 예수라고 하는 태양을 우리가 쳐다보면 우리에게서 죄가 분리되버린 거예요. 깨끗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안에 실내 그늘에 있으면 나에게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도 햇볕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쳐다봐야 돼요. 여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있어요. 아주 성경책 잘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어둠이에요. 나는 성경책을 다 알아. 그렇지만 나에게 그 광합성이 안 일어나고 있는걸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엉망진창 개판 저렇게 살아가도 되는구나. 아니요, 일어나야 돼요. 이 광합성이 일어나야 돼요. 구약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은 유월, 즉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표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들이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문설주에다 피를 바른 그 집만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만 넘어갔다고 해서
이걸 패싱 오버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유월이라고 그래요. 유월. 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에. 그래서 피를 바른 그 집만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우리 장자는 안 죽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안 죽었다고요? 피를 바라기 때문에. 근데 무얼로 발라요? 피를? 우슬초로 바라요. 우슬초는 어디에다 쓰는 거죠? 약으로. 문둥병을 치료할 때 우슬초로 문둥병을 치료했어요. 그때 당시 습관이에요. 이게. 그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둥병에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자,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슬초로,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우슬초로 나를 발라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문둥병에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들은 가족을 모아놓고 이 피를 바르네요. 유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는 넉넉치 않았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네.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을 발라야 된다. 즉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예수를 쳐다보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서 죽음의 사망의 그러한 천사가 지나갈 때 나에게서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것이야. 죽음의 사자가 이 쉼터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죽어요? 피 바른 사람. 피를 바르냐 안 바르냐.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네. 새 반죽? 이 새 반죽. 근데 새 반죽은 누룩이 있으면 여러분 빵이 어떻게 되죠? 부풀어요. 그러니까 전 지금 별거 아닌데 사람이 이거 별거 아니라고요. 근데 내가 착한 일 좀 많이 했어요. 때때로 선교사 일도 좀 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폼을 재는 거예요. 나 뭐 좀 했어. 그러면 자기가 지금 커졌죠? 누룩으로 부푸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별거 아닌데? 나 돈 좀 있어? 내 차가 무슨 차인 줄 알아? 이것은 누르기 하는 일이에요, 누르기. 부풀리는 게 부풀려. 그래서 이 누룩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으면 별거 아닌 사람이 폼재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해요, 죄. 자기를 많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외식. 자, 여러분 지금 제 얘기가 잘 들리고 있죠? 예.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못 들어, 지금. 왜? 다른 생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잡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이미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을 못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경지에 이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빛을 보면 회복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두움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어두움이. 이것만 보면 사는데. 그러니까 이 누룩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그 이 누룩을 빼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새 덩어리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게 빠져나가요? 누르기. 이게 태양이 하는 거예요, 태양. 예수.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이유는 그 피가 누구 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누룩을 빼내버린다. 자, 저는 여기에서 참 여러 사람을 봅니다. 이 사업을 오래 해봐서 여러 교파의 사람, 여러 종파의 사람, 또 아주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자랑해야 돼요? 자기의 선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얘기예요. 누룩이 들어있어 아직.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누룩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종파에 관계없이 교파에 관계없이 누룩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애는 달라요. 이게 없어져. 외식이 없어져. 정직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하죠. 그래서 사단의 정신과 예수의 정신이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사단은 교만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분은 하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구원을 이루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그러한 정신이 있다면 예수를 쳐다보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누룩이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태양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을. 내가 그동안 교만하게 살아왔다면 태양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당분을 만들기 위해서다. 식물이 생존하고 자라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당분은 모든 동물의 먹이이기도 하다. 식물이 당분을 만들려면 물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태양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과정 역시 작은 연록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앞서 빛이 물을 산소와 수소로 나누는 것을 보았는데 식물은 그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 당분을 만든다. 방사능 표지를 한 이산화탄소에 식물을 노출시키면 당분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이 최초로 식물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와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 세포로 빨려 들어가자마자 빛나기 시작한다. 광합성 작용이 이산화탄소를 당으로 바꾸는 순간이다. 새로 만들어진 당은 15분 만에 저장을 위해 뿌리로 보내지고 이 당은 식물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데 사용된다. 이야, 참 신기하죠? 아까 태양광이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산소는 내보내고 수소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것으로 당분을 만들어서 뿌리에다 저장을 하네요. 아, 참 얼마나 과학자들이 이렇게 신기한 것을 잘 포착하는지. 우리들은 태양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보내버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들의 재능을 결합시켜서
우리들을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담배를 끊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남을 미워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품성에 대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분명히 성질 낼 사람인데 성질을 안 내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돈을 놔뒀는데 안 집어가는 것이에요. 달라졌어. 옛날하고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태양을 쳐다봤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에 불과하다 이 말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해야 돼요? 태양을 자랑해야 돼요. 너도 태양을 봐. 그러면 너도 광합성이 일어나.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자기가 범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 광합성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쳐다보도록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쳐다보도록.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 어디에 생명이 있었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빛을, 태양을 보니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생명을 자꾸 쳐다보도록, 생명을. 태양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태양을. 그래서 제가 할 수 없기에 자꾸 예수를 어떻게 해서 태양을 알게 할까 이것을 강의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쳐다보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28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힘들어한 사람이 자기 언니가 여기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음성에 있는 그 정신병원에서 이제 휴가증을 끊어가지고 그 사람이 약을 타가지고 여기 왔어요. 언니하고 왔지. 근데 눈이 사파래, 사파래. 그래서 어디를 쳐다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약을 먹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져 있고, 사람이. 28년 동안. 그런데 27살인가 들어가가지고 28살인가 들어가가지고 50몇 살에 나온 거예요, 말하잖아. 그런데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모르겠어. 눈이 사파리니까. 근데 한 3일 됐는데 그 눈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언니하고 부둥켜하고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잘못 살았네. 내가 28년 동안 너무 잘못 살았네. 빛을 본 거예요, 빛을. 빛을 보니까 그 정신에서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며칠 만에 여기서 해보게 됐어요. 28년. 저는 미국에서 강의를 할 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생각 안 해봤는데 그 언니가 일부러 한국에 들어와서 정신병원에 있는 자기 여동생을 꺼내가지고 여기 와서 이 일주일간 프로그램 할 때 여기 앉아서 들은 거예요. 태양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환자를 낫게 하신 거예요. 태양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포로들을 건지기 위해서, 못 본 사람, 태양을 못 본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갇혀있는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의 얘기예요. 암에 갇혀있는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꽉 눌려있는 사람을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쳐다보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쳐다보는 게,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끝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승부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쳐다봐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나 선한 일 많이 했다고 폼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이상한 거, 야리꾸리한 거 그거 찾아서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것들은 예수를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쳐다봐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해바라기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예요? 할 일 없는 녀석들이네, 이거. 아침에 동쪽을 쳐다봤다가, 저녁에는 서쪽으로. 뺄 이것만 해. 할 일 없는 녀석들. 근데 여름이 다 가면, 고개를 푹 떨어뜨려. 왜요? 씨가 무거우니까. 왜 씨가 맺혔어요? 하루 종일 이걸 쳐다봤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예수를 쳐다보면 우리 안에 씨가 엄청나게 맺힌다니까요. 건강의 씨, 남을 사랑하는 씨, 마누라를 주협하던 사람이 마누라를 생명처럼 아끼는 씨, 이런 씨가 우리 안에 맺히는 것이. 왜 맺혔다고요? 깡다구가 좋으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니. 그러니까 이 선을 자랑하는 거 보면 참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깊이 못 만난 거예요. 선을 그 예수 때문에 맺힌 건데 내가 맺혔다고 폼재는 거예요. 이게. 그건 안 맺혔다는 얘기, 안 맺혔다는 얘기. 네.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네, 그리스도께서 태양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이 사랑은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을 치료하게 된다. 어떠한 병이든지, 어떠한 병이든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쳐다보느냐 아니냐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귀중한 것이 이것이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한 30년 전에 얼마나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5년 동안이나 이 수없이 많은 방법을 배웠어요. 찜질하는 방법, 중주스 먹는 방법, 숟가루 먹이는 포도즙, 무슨 약초, 얼마나 많이 제가 이것을 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치료봉사라는 책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책이 저는 더 많은 방법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 책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모두 다 말씀으로 치료하신 것이에요. 저는 망치로 한 방 얻어먹었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사실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먼저 믿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때 오래 믿었지만 못 만났어요. 그래서 우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방에 가서 울고, 그럼 우리 집사람이 뭐하나 와서 보면 또 피해가지고 저 방에 가서 울고, 일주일 동안 우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버려요.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울었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보고 울고 말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다. 예수 아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자.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아주머니가 왔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젊은 아주머니예요. 이 아주머니가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계모에게서 자랐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계모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계모가 성질만 나면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어느 날 옷을 자기를 홀랑 벗겨놓고 그래도 중학생이면 다 이런 몸매가 이제 챙겨졌잖아요. 이제. 근데 그 중학생 여자아이를 다 벗겨놓고 회초리를 때리는데 이 회초리 자국이 착착착착착. 나는 빨리 가서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 돼. 난 결혼해가지고 빨리 나가야 돼.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모가. 보겠다고. 그래서 이 집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뭐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17살이나 자기보다 많아, 남편이. 그 아이, 그 옛날에 첫 번째 여자에게서 학생이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너무나 이 남편한테 분노하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을 그냥 바가지를 긁으니까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도니까 안 돌을 적마다 그 자기 남편의 딸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여자아이를 다 홀랑 벗겨놓고 회초리를 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옛날에 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하는데 가슴이 뜨끔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의사가 왜 이제 왔느냐고 벌써 다 반쳤다고. 그러니까 그 분노 이런 것이.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아 이거 부적 붙이면 금방 낫는다고. 그래서 부적을 300만 원 줬대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한 20여 년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부적을 큰 거를 붙여놓고 매일 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 이 유방암 여기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나는 냄새가 기가 막혀.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소개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냥 들으라고. 이분이 조금 얘기하다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6시간 동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사정들을. 그러더니 그럼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노라고. 그 다음날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그 다음날도 얼마나 울든지 4일 동안은 울었어요. 그런데 유방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온 아주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 벗겨가지고 만져보는데 그렇게 딱딱하던 유방이 말랑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백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 가장 먼저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태양이신가요? 네. 그럼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다른 거 먹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기에 승부가 있습니다. 오늘 꼭 바라보는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우리들이 어두움 속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고통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태양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추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쳐다볼 수 있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사오니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쳐다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세상에 여러 가지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가지 말고 속절없이 그렇게 끝나버리지 말고 생명의 하나님을 쳐다봐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